비트코인 가격이 40%나 폭등했습니다. 시진핑 주석은 지난 24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집단 학습을 주재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산업의 혁신적 발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. 시 주석은 중국이 블록체인 분야의 이론과 혁신, 산업에서 선두에 설 수 있도록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혁신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포브스는 시 주석의 발언이 호재로 작용해 현지 시각으로 25일 비트코인 가격이 40% 폭등해 심리적으로 중요한 만 달러 선을 돌파했다고 전했습니다. 산 중턱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돌들. 인도 카슈미르 지역에서 일어난 산사태인데요. 사람들은 놀랍게도 재난 영화 같은 장면은 실제 상황입니다.